안녕하세요. 물뽑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이 아니고 베트남 언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처음 배워서 오늘 배웠던 걸 공유하는 게좀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공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완전 완전 신생아용 응애 수준입니다. 오늘 배웠던 거 제가 중구난방으로 이제 단어 형식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유용하기 때문에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영어를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뭐 한다. 동사를 먼저 말해요. 근데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예요. 추후에 문장 만들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또이, 나는 영어로는 I, 영어로 같이 써드릴게요. I. 그다음에 안, 오빠, 남자 오빠를 말해요. 안. 그다음에 지, 여자, 언니. 그러니까 위에가 brother이라면 여기는 sister. 그다음에 여기는 M, 동생. 그리고 엉, 할아버지. 그다음에 바, 할머니. grandfather, grandmother. 그다음에 아오, 옷. 다 동사예요. 다 명사예요. 그다음에 라, 뭐뭐이다. 영어로 말하면은 is. 그다음에 람, 일하다. 영어로 말하면 work. 그 다음에 안, 먹다. 사실 여기 안두개 있는데 성조에 따라 좀 다른데, 성조는 저희가 오늘 배웠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동사예요, 먹다. 영어로 말하면 eat 또는 have. 그 다음에 you, 사랑하다. 영어로 말하면 love. 꼭 기억하세요. you. 그 다음에 d, 가다. 영어로 말하면 go. go. 그 다음에 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누, 잠자다. 영어로 하면 sleep.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듣다. 음악을 듣다 할때 듣다예요. 영어로 하면 listen. 그 다음에 that, 비싸다. 영어로 하면 expensive.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예요. a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가 말할 때 베트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 한국을 한국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이 한국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어로 말할 때는 사람 한국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말하고 누이, 그 다음에 한국.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화. 호화는 꽃. 영어로 flower.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포. 포는 쌀국수. 영어로는 라이스 누들. 그 다음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디앵비엣. 디앵비엣인 것 같아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인데 무슨 언어? 베트남 언어. 그 베트남어. 그다음에 띵 안. 이게 안이 영국이란 뜻인 것 같아요. 영국. 그래서 띵 안. 영어. 영국에서 영어가 만들어 유래됐죠.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띵 한. 보겠어요. 한국어. 한국어. 그다음에 이거는 신비엔. 신비엔. 이거는 학생을 뜻하는 건데 신비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신비엔이 학생인지 이게 어떻게 꾸며지는 건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밑에 뭐 원어민 선생님께서 몇개 적어주셨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콩 크로스 V가 동사잖아요, verb.
그래서 동사 앞에 공을 붙이면은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안 여기 안이 아까 뭐라 그랬죠? 먹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다 앞에 콩을 붙이면 콩안 하면은 나는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동사 앞에 콩을 붙이면은 영어로 치면 이게 don't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영어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베트남어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다가 die, 다, 그다음에 dang, 그다음에 se 이렇게 붙이면은 동사 뒤에 다 붙이면 이거는 과거고요. dang 붙이면은 현재. 현재는 현재 진행이에요.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뭐 먹다 그랬죠. 안당 그러면 난 먹고 있다. 그다음에 안다 하면은 먹었다. 안세 하면은 먹을 예정이다, 먹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원어민 선생님이 여기 그 제가 지금 말했던 단어들을 직접 읽어주실 거거든요. 일단 그거 듣고 그다음에 문장 읽고 그다음에 에피소드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그 과거, 현재, 미래 말할 때 이게 동사 뒤에 붙인다고 그랬는데 동사 앞이에요. 제가 그 영어랑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동사 전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시 들어보면은 아까 먹는다 있었잖아요. 안. 그래서 먹었다 할 때는 다안 먹었다. 그다음에 먹고 있다. 당안. 나 지금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먹을 예정이다. 그러면 새안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어는 뒤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뒤에 표현하지만 베트남어는 앞에 표현합니다. 나당세, 나당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집니다. 도이 도이 안 안 티 치 엠 엠 엉 엉 바 바 아오 아오 라 라 람 람 안 안유유리디무무네네답 베트남 베트남 한국 한국 người 한국 누이 한국 화 화, 퍼, 퍼, 띵 Việt, 띵, 띵 Việt, 띵, 띵 Anh, 띵 An, 띵 Hàn, 띵 Han, 신 Viên, 신 Viên, 신 Nhật, 신 Nhật, Nhật Bản, 일본, Chủ Nhật, 중 Nhật,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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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초, 10초만, 베트남 10, An. UM 사랑 안 해요. 아니 약간 콩 네. 안콩 UM 맞아요. 안콩 UM. 그래서 옷은 안 비싸요. 옷이 아우 아우 네. 아우 이게 옷이 이게 뭐 아우 안 비싸요. 아우 콩 네. 아우 콩 닷. 누나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뭐지? 신빈.